여기는 미국인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이탈리아네요. 오늘의 주인공인 브라이언 캐시 커플은 이탈리아의 별장을 빌려 휴가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고급 별장에 일주일간 머물기로 한 커플. 밤이 되자 둘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잡은 뒤, 자 그럼 빨리 들어와 자기. 수영장에서 수중 합체를 하려고 했지만, 자기 왜 그래? 믿기 힘들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야. 우리 사이도 여기까지야 새끼야. 아 좋다. 사실 이 둘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캐시에게 찝쩍거리는 남자가 있었는데 브라이언은 그것을 바람 피우는 거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브라이언의 물건은 중요한 순간에 서지 않는 쓸모없는 녀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샤이닝 핑거! 하지만 누군가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음날 아침 운동 중인 캐시는 잡생각에 빠져 부상을 당합니다. Hello, hi. 마침 지나가는 차량. 이웃에 사는 페데리코라는 남자였습니다. My name is Federico.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Okay. 그렇게 페데리코의 도움을 받아 집에 무사히 도착한 캐시. 뭔가 눈빛이 수상한데요. 집에 도착한 캐시는 샤워를 마치고, 오늘도 트라이하는 커플. 하지만 역시나 서지 않는 브라이언.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도 지켜보는 누군가. 몰카를 촬영하는 건 페데리코였습니다. 다음날 마을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캐시와 브라이언은 서로의 오해가 극에 달해 다투게 되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맨날 여기까지래. 브라이언의 심한 말에 상처받은 캐시는 별장으로 돌아갑니다. 브라이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페데리코. 페데리코는 우연히 만난 척 연기를 하며 브라이언과 캐시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페데리코? 그것도 모른 채 술에 잔뜩 취한 브라이언은 페데리코가 소개해준 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별장에 혼자 있는 캐시에게 접근하는 페데리코. Oh my god. I got you, baby. Come on. 다음 날 깨어난 브라이언은 휴대폰을 잃어버린 채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태 뭐하다 이 시간에 척 기어들어오니? 잔소리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어렴풋이 생각나는 어젯밤의 기억. 멍청한 새끼. 브라이언은 페데리코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캐시에게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는 여기까지. 페데리코의 집으로 찾아가는 브라이언. 페데리코! 하지만 이 집은 폐가였고 페데리코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별장에 도착하자, 너 뭐하는 새끼야? My name is Federico. 장난치지 말고 뒤로 가서 얘기 좀 하시죠. Okay. Here we go. 우리한테 대체 왜 이래? 페데리코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어젯밤 여자들과 놀던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브라이언을 협박한 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살피는 페데리코. 어제 여자들과 술을 먹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이제 캐시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집주인에게 신고를 하는 브라이언. 그것을 지켜보던 페데리코는 조용히 브라이언을 창고에 가둬버립니다. 캐시! 그리곤 캐시를 노리는 페데리코. 페데리코 등장. 캐시는 페데리코를 브라이언으로 착각한 나머지 위기에 빠져버리고, 그 순간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한 브라이언. 페데리코는 반스런을 시전합니다. 아이, 뭐야 이거? 하지만 계속되는 페데리코의 이간질 작전. 브라이언에게는 조금 전 상황을, 캐시에게는 어젯밤 상황을 보여주어 둘의 오해를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할 뻔했지만, 야 이 새끼야!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며! CCTV 발견! 좋댔다! 커플은 여태 페데리코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생각해봐, 우린 집주인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페데리코가 집주인이고 우릴 감시하고 있었나봐. 하지만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는 페데리코. 현명한 브라이언은 비밀로 할 테니 조용히 보내달라고 말하지만, 시작되는 싸움. 그 순간 페데리코를 패대기치는 캐시. 캐시는 사정없이 패대기리코를 내리쳐 저세상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때 찾아오는 누군가. 캐시. 집주인이 따로 있었네요. 자, 페데리코가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좀 잠시 둘러보죠. 자기야 걸리면 어떡해. 그냥 저 새끼도 확 죽여버리자. 헛소리 좀 그만해 새끼.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한 명 죽인 것도 좆된 거라고 우린. 그냥 죽여. 진정해. 조용히 좀 말해. 하지만 집주인이 바로 페데리코의 고용주이자 진범이었습니다. 캐시가 페데리코를 살해하는 장면을 확인하는 집주인. 결국 들키고 말았군. 아이고 진짜. 아이씨. 집주인은 모든 걸 알고 있다며 캐시를 겁주고.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노노노노노노. 기습하려던 브라이언마저 들켜버립니다. 내가 허구로 보냐 이 새끼야. 니들 다 죽었어 오늘. 그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캐시의 칼라. 너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이들 죽여버려! 그만! 다 끝났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CS는 내가 먹는다. 어? 마무리! 그렇게 나쁜 놈들을 전부 처리한 커플.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끝! 이 영화는 2018년 작품으로 몰카를 소재로 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는데, 원래는 없는 줄 알았던 집주인이 사실은 진범이었고 페데리코는 그저 고용된 관리인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나름 괜찮은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끝에 완전 범죄가 아니었다는 마지막 반전을 보여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영화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상 영화 웰컴 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Welcome!